과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주인공이 맞을지 정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첨성되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주 애틋합니다. 좀 더 원숭미가 느껴졌고요. 이제 20대 초반에 후배님이 아니실까. 연습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엄청 놀랐어 지금 사람들. 노란 머리인데 노란 머리? 이분은 바로 우주소녀의 마더니 설아씨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마더니 설아입니다. 네. 우주소녀. 우주소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정 사랑해요. 어때? 간단하지? 사랑해요. 연세 생활을 네. 오래 했더군요. 네, 맞아요. 제가 연습생 생활만 10년을 했거든요. 10년 연습생하고 네. 데뷔를 한 겁니다. 지금. 네, 판정단 분들께서 연습생 기간이 되게 오래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약간 맞는데 어떻게 아셨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연습생 생활을 길게 하긴 했지만 배운 게 굉장히 많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현재 나이가 25살인데 네. 10년 전이면 15살에 그렇죠. 근데 제가 데뷔를 23살에 해서요. 13살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네. 13살이네요. 네네. 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매일 그 지하철에 쭈그려서 앉아서 울었어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막 나이를 실례지만 막 30대까지도 얘기를 한 것은 어떤 노련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로듀싱하는 다른 팀이 있어서 굉장히 더 대놓고 칭찬은 못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와 팬을 분명히 갖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느껴집니다. 특히 오늘 보여주신 그 설아 씨만의 재능이 예. 앞으로 또 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네네. 아, 정말 아름다운 감성 보컬로 솔로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주소녀 설아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